아 진짜 정범규 씨 우리 박예진 부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 사실 실제 황반변성 환자에게 네. 루테인 제아잔틴을 5년간 섭취하게 했더니 네네.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황반변성 악화 비율이 11% 정도 낮아지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결과는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황반변성 진단받은 환자의 악화율이 낮아졌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야, 루테인 제아잔틴이 진단받은 황반변성이 악화율을 낮아진다니까 어머님, 아버님도 그래요. 더 열심히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장인, 장모님도 챙겨드리고. 네. 근데 사실 우리가 루테인 제아잔틴 많이 얘기 듣긴 했지만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. 많아요. 네. 뭐 우리가 봄이 되면 거리를 아주 환하게 밝혀주는 금잔화로 들어보셨죠? 네. 네. 사실 이 루테인 제아잔틴이 바로 금잔화라고 익숙해 있는 마리골드 꽃에서 채취되는 성분입니다. 아, 그래요?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리골드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시력 개선과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뿐만 아니라 루테인 제아잔틴 복합 추출물이 황반의 밀도를 유지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루테인 제아잔틴을 12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자 섭취하지 않은 그 대조군보다 체내 황반색소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네,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 루테인 제아잔틴 복합 추출물은 12개월 동안 또 섭취하게 하자 대조군에 비해서 서로 다른 빛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 능력과 또 눈부심 이런 것들을 회복 시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야, 그거 알고 챙겨드신 거예요? 아니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. 사실 잘 모르기도 했어서 그렇죠. 네, 걱정되긴 했거든요. 네.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 출연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루테인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건강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실과 바늘과 같은 짝꿍입니다. 그래서 따로따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루테인 제아잔틴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체내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니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루테인 제아잔틴을 섭취할 때 이 두 가지 비율이 중요해요. 예. 네. 그래서 실제 체내의 루테인 제아잔틴이 비율을 확인한 결과 16대 4. 즉 이 4대 1의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루테인 제아잔틴 섭취할 때 좀 몸 안에 있는 체내 비율과 비슷한 16대 4, 이 4대 1의 비율의 루테인 제아잔틴 섭취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. 네.